남아미 답을 반갑습니다. 법연상윤 전집 역수설법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광경대위를 공부했습니다. 광경대위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섭취염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기교상응, 세 번째가 임종내용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임종내용 이 단락에 관한 설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로 이 광경대의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 대의를 공부할 겁니다. 예, 뭐 아미타경 대의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염불왕생을 밝힘, 이세 번째 염불왕생을 밝힘,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임종정념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임종정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평소에 이미 왕생의 행업을 성취한 사람은 임종 시 반드시 성중의 내용을 받게 되고 이미 내용을 받았으면 곧 불력에 의해 정념에 머무는 것이다. 예, 여기서도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이미 왕생의 행업을 성취하신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정토종 종지에도 나와 있듯이 평소에 전수염불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정토종에서 평생 업성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염념불사하면서 염불, 칙명염불을 하는 것을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부처님과 성중들의 내용을 받게 된다. 이것은 제19원의 이익입니다. 제19원에서 수명이 닿을 때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 앞에 놔두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연상님께서 평소에 이미 왕생의 행업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업성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평소에 무엇을 했느냐? 전수염불을 한 사람입니다. 전수염불은 제18원이거든요. 근데 임종의 내용은 19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19원을 보면 19원에서는 발보리심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회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문만 봤을 때는 제18원과 제19원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48대원 중에 제18원이 가장 중요한 뿌리 내지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47원은 전부 이 제18원이라는 이 뿌리, 이 줄기에서 뻗어나간 격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47원은 제18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1원이 국무 사막도원이거든요. 극락세계는 사막도가 없다.
근데 그것은 극락세계 왕생하고 나서 얻게 될 이익이잖아요. 만약에 제 18원이 없다면 극락세계 사막도가 있든 없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생 못하면 극락세계가 아무리 수승해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원과 19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8원 전수연불하는 사람도 임종시에는 반드시 부처님과 성중의 내용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중의 내용을 받게 되면 곧 불력에 의해 정념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임종의 정념은 위에서 얘기했지만 내용 때문에 임종 정념이 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수행력, 도력, 그것에 의해서 불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력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왕생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부부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홍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아무런 신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매일 탐진치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2014년에 이분 남편이 51살이 되었을 때, 7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막 뼈마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이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진통제 같은 약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좌골신경통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발까지 마비 현상이 왔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뭐, 병원에 가서 아무리 봐도 통증이 완화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보니까, 사기 신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암세포가 전신에 다 이제 확산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마른 날에 벼락이 치듯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온 세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일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보살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1년 동안은 계속 병원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기인데 그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불교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염불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결연품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염불기를 가져다가 남편 그 침대에다가 그걸 이제 틀어 드렸답니다. 2015년 8월에 먼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만약에 이 병이 나을 수 없다면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병이 이제 깊어갔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몸도 점점 허약해졌답니다. 2015년 11월쯤 돼서 이제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약을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편도 이 부모와 권속들을 이 떠나보낸다는 게, 본인이 이제 먼저 떠난다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임종하기 직전, 그러니까 18일 전에 우리 정토종 이 연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정토종 스님으로부터 불수라는 이 법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불은 부처불자고요. 수는 수순할 때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부처님을 따른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연불회에서 여러 차례 병문에 가서 병문안을 가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불법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틀째 이 불수 거사한테 연불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000번은 못해도 최소한 800번 이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800번, 하루에 800번 이상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1000번, 뭐 몇천번, 만번도 사실은 마음먹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온몸에 그 이제 통증이 있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 12월 7일 날, 아침 7시에 병원에서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임종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급히 병원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연우님들 연락해가지고 이제 존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 한 2시쯤이 되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숨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조했답니다. 예, 부인분이죠. 뭔가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상 밑에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지금 뭐가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입으로 이 명호를 못 불러도 못 부르면 마음속으로 그냥 따라 불러라.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방공을 하면서 연꽃을 가져와서 접인을 하려 한다면 부처님을 따라 가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후 한 3시 30분 되니까 정말로 불가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귓가에 뭐가 들리냐면 그 아주 장엄한 그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 소리가 들리 아주 똑똑하게 한 10초 정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 부처님 오셔가지고 내 남편을 영접해 갔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이제 기쁨과 감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구제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그 사람이 임명종 씨의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들이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게 되니 이 사람은 임종 씨의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즉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직접 이런 서상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수승하게 이렇게 왕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평생 수행을 뭐 한 적이 없거든요. 임종하기 18일 전부터 선지식을 만나서 연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면 평생의 근기가 아니고 임종의 근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대자대비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조건 없는 구제로 그 어떤 연불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수거사님은 지금 이제 극락세계에서 대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자기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또 부처님의 안배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앞으로 내 삶에 역경이 닥쳐오든 아니면 순경이 오든 간에 이것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가장 좋은 안배다. 이렇게 깊이 믿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착실하고 굳건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글을 마쳤습니다. 예, 이분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부인이 옆에서 무엇이 보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입으로 염불을 못한 마음속으로 따라하고 부처님이 오시면 바로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범부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고요. 부처님의 그런 가피가 있으면 당연히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염불하면 부처님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부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전도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받았으면 불력에 의해 정념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행자들이 대부분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평소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임종시에서야 정념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행자가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평소 행업에 겁약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네, 한번 볼게요. 요즘 행자들은 대부분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오류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법연상인의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못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우리 이 법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법을 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접하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수순에서 모두 다 왕생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뜻을 분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이 뜻입니다. 우리 내용을 받은 사람은 불력에 의해 정념에 머문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우연히 이제 자료를 찾다가 중국에서 어떤 스님인지 뭐 거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연상인을 비판하는 글을 봤거든요. 글에 바로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임종정념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용 때문에 임종정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것을 단장추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문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일부를 잘라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보면 칭찬정토경에서 자비롭게 보호해 주셔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 앞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개념불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개념불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아미타경에서 일심불란이라, 예, 그와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일심불란과 개념불란은 뭐가 다르냐? 하나는 우리가 그냥 문자상으로만 봤을 때 일심불란하면 아, 일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선정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개념불란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개라는 것은 예, 어디에다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묶어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중해서 한 곳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개념불란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개념불란 그리고 이 일심불란을 가지고 일종의 연불 공부, 연불 실력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것을 법현상인은 이 말씀을 단장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현상인의 이 말씀도 본인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보더라도 일심불란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이게 일심불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팽답술을 하지 말고 명호를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이게 일심불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심불란에는 뭐 연불 공부의 깊이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정력이 있든 없든 마음이 산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마하미타불을 부르고 또 부르고 소위 전수연불을 하면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이렇게 아미타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이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게 된다는 거죠. 놔두시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우리 정토종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깊이 공부하지를 않고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심불란 또는 개념불란에 대한 그 해석만 보고 법현상인을 그렇게 비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판하신 분이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어떤 법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 말고, 설사 우리가 안 맞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떤 관점에 서서, 어느 각도에 서서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것만 알면,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되 따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존중하되 따르지 않는다. 왜? 우리는 정토종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이 가르침에 의지한다. 이 입장만 확고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판할 것도 아니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根기에 부합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평소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임종 시에 정념이 있기를 기도한다. 평소 수행을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연불을, 이 수행이라는 것은 연불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네. 왜 수행을 게을리한 사람만 가지고 말하느냐. 무량수경 이런 말이 있죠.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을 믿기 어렵다. 거기서 이제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게으르다는 것은 정말로 수행을 게을리한다는 게 아니라 전수연불을 할줄 모르고 자팽답술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자팽답술에 용맹정진을 하더라도
이 염불 법문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게으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팽잡소의 공덕과 이 염불의 공덕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무리 용맹정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정진이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임종시에서 정념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정념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어떻게 임종시에 그 정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떤 삼매 선정에 든 사람이란 몰라도 지난 수요일 날 그 대만의 그 어떤 모 큰 스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선정에 그렇게 십 며칠, 한 달 이상을 선정에 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선정에 못 드는 거예요. 그 선정에 들려면 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되시면 기력이 쇠해서 선정에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스님도 임종할 때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임종할 때 이 정념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평생 염불은 임종의 그 일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염불을 수도 없이 해야 임종할 때 그 십념 염불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심이 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내 자력으로 임종시에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래서 행자가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평소 행업에 겁약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겁약하다는 것은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평소 염불할 때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만에 하나 임종할 때 정념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전수염불을 하는데 어떻게 임종시에 정념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평소에 비록 염불을 하지만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속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임종할 때 부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이 혹시 저를 잊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접인하는데 본인만 잊어버린다? 만약에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그럼 그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염불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겁약한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심 가득히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고 염불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임종할 때 어떻게 되냐, 그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임종이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숨이 멈추면 지금이 바로 임종이 아니겠어요? 지금 일념을 떠나서 따로 임종의 일념이 있을 수 있나요? 예. 따라서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신심 가득히 이렇게 염불한다면 지금 당장이 임종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염불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게 우리 정토종 행자들은 반드시 이런 겁약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수염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임종 시 정념에 머물고 반드시 왕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경대의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임종 내용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미타경 대의를 보겠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먼저 극락세계의 의정이보를 설하셨고, 그 다음 하루에서 1회 동안 염불하여 왕생함을 설하셨으며, 마지막에 육방제불께서 염불 한행을 증명해 주시고 호념해 주시는 뜻을 설했다. 이것은 이 경에서 여타 행을 설하지 않으시고 염불 한행만 선택하여 설하셨다는 것이다. 이제 아미타경 대의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에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아미타경의 세 가지 핵심을 짚어 주셨어요. 먼저 극락세계의 의정이보,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 장엄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인단, 하루에서 1회 동안 염불하여 왕생함을 설하고,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의정이보를 설했을까요? 설하셨을까요? 우리들어 극락왕생하려는 발언을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의정이보를 설하신 겁니다. 극락세계가 이렇게 수승하구나, 이렇게 장엄하구나. 그럼 나도 극락세계 왕생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왕생하느냐? 방법이 뭐냐? 하루에서 1회 동안 염불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수승한 목표를, 이렇게 높은 목표를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육방제불이 이 염불 한행을 증명해 주시고 호념해 주시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제불의 증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성해 주셨냐? 염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생하니 의심할 게 없다.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재불의 증성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경에서는 여타 행을 설하지 않았다. 염불 한 행만 설했고 다른 그 어떤 행도 설하지 않았습니다. 염불 한 행만 선택하여 설하셨다는 것이다. 이 아미타경은 정토 3부경 중에 맨 마지막에 설한 경전으로서 이 경전에서는 방편을 설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여타행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염불 한행만을 설했다는 거예요. 경문에서 말씀하시길,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적은 성금과 복덕의 인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광경에서 정산 이선을 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산 이선은 적은 성금과 복덕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 이선을 통해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 선도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러한 독이 섞인 선을 회향하여 저 나라에 왕생한다는 것은 필히 불가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 이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관경과 모순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관경에서는 정산 이선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미타경에 와서는 적은 성근과 복도의 인연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경전이 모순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이선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삼심을 통해서 염불로 돌아왔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삼심을 통해서 회향을 했기 때문에, 염불로 회향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이선은 정산 이선 그 자체의 공덕에 의지해서는 왕생할 수 없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정산 이선을 그 자체의 공덕을 가지고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광경에서는 이렇게 정산 이선을 닦아가지고 단지 그 공덕을 회향해서 왕생하는 게 아니라 그 공덕을 염불 속에 염불로 회향을 해서 왕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상으로는 이 사람이 정산 이선을 닦아서 왕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염불로 회향했기 때문에 염불 왕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승탁한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유통분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대원 업력이라는 것이 바로 전수연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이선은 그 자체의 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삼심을 통해서 회향을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연불왕생이지 그런 정산이선을 통해서 자팽으로 왕생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선도대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정산문 중에서는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내셨다. 경문에서는 정선도설하고 산선도설 했지만 선도대사님은 이 정산문 중에서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연불왕생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길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자하여 하루에서 이래 동안 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임명종 시에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시는데 이 사람은 임명종 시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즉시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미타경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타에서는 적은 성근이고 염불은 많은 성근임을 알 수 있다. 저 적은 성근인 여타의 행을 닦아서는 왕생할 수 없고 이 성근이 많은 염불을 닦으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무엇이 적은 성근이냐? 이 경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에서 이래 동안 한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왕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명호를 집지하는 이 염불이야말로 많은 성근이다. 그리고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적은 성근, 적은 성근 반면에는 그러면 반대어는, 반의어는 많은 성근이겠죠. 근데 여기서 적다, 많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적다는 것은 이 정산이선의 이 공덕 자체가, 이 복덕 자체가 질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적은 성근에 적은 성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불과는 만음을 상대로, 적음을 상대로 한 만음이 아닙니다. 이 적다는 것은 한량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 많다는 것은 무한하다, 무량하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그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고 적으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타의 행도 선이라 부르기는 하나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왜? 이것은 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높냐 땅이 높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잡행잡수는 정산이선은 적은 성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자명호의 공덕은 진호공 변법계 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은 우주법계의 모든 공덕의 총집합체와 같기 때문에 일체 삼보의 공덕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됨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지 한 번만 염해도 위없는 공덕, 큰 이익과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육자명호의 공덕을 자력으로 닦는 그런 정산이선의 공덕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은 이 명호 자체가 위없는 공덕이라고 했잖아요. 위가 없다는 게 이것은 비교를 통한 위가 없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무량하다는 뜻이거든요. 무량하다. 예,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불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라는 것은 원래 산스크리트 그대로 번역하면요, 아라는 것은 무라는 뜻이고요, 미타는 량이라는 뜻이에요. 양.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은 이제 부처 불자니까, 그러니까 무량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해석하실 때 무량광 무량수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량이라는 것은 광명과 수명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체가 다 무량하다는 거예요. 광명과 이 수명만 무량할 뿐만 아니라 신통도 무량하고 도력도 무량하고 자비도 무량하고 지혜도 무량하고 일체가 전부 다 무량하다는 거예요. 이 무량이 바로 육자명호가 된 겁니다. 이 무량들이 육자명호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공덕이 이 육자명호를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범부들이 닦은 공덕은 말할 것도 없고 성문 영각 그리고 삼현십지의 보살님들도 육자명호의 공덕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인지고 하나는 과제의 공덕인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적은 성근에 속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화장이 이 경문을 해석하시면서 극락의 무의열반계를 잡단년 다른 선으로는 왕생하기 어려운 까닭에
여호와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셨네 라고 말한 것이다. 아미타경의 대의는 간략히 이와 같다. 여기까지가 아미타경 대의입니다. 아미타경 대의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선도화상의 경문,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극락세계는 무위열반의 경계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묘한 보토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열반계라는 게, 이 열반이라는 게, 열반은 번역하면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수량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 경계에 왕성하려면 반드시 열반의 공덕을 갖춰야 하겠죠. 불생불멸의 경계로 왕생하려는데 우리에게 불생불멸의 공덕이 없으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생불멸의 공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위법과 상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여실상의 공덕과 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게 조금 상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상응해야 됩니다. 법신 대사들은요, 무명을 깨뜨리고 법신을 증득하셨지만 근데 전체를 증득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증득을 했거든요. 왜? 아직까지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각의 경지까지 가야 모든 무명을 완전히 깨뜨리고 진여실상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무위열반은 오직 부처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상적광토라고도 그러죠. 상적광토는 이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보토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사라고 할 때 이는 이로 설명하면 상적광토라고 할 수 있고 사로 설명하면 그것이 실보장엄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보장엄토란 말보다 그냥 보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무위열반기를 왕생하려면 당연히 그런 불생불멸의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이런 그 자팽잡수를 닦아서는 불생불멸의 그런 공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팽잡수 그 자체가 유루의 공덕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위열반기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불생불멸의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자력으로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불생불멸의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넣어서 우리 중생에게 회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호를 받아서 칙념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되는 까닭에 우리도 불생불멸의 공덕을 구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바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연을 따른 잡단서는 무위열반계와 상응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잡단 인연을 따른 선도 우리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 따른 잡단선으로는 왕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인연 따른 잡단선을 닦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닦을 수 있다 해도 역시 왕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요법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법이 뭐냐?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전수연불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서가 여러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신
이 요법의 수순에서 전수연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극락의 무위열반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미타경의 대의입니다. 50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